이제 응용 한번 해볼게요. 응용. 왜 그 글자가 타다닥 나오는 효과?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가지고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는 div 하나를 만들고, 아니다, 섹션 하나 만들게요. 섹션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고, 섹션에다가 min height 100%.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요? div를 쓰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슬프지만 이거 써야 돼요. 안녕하세요를 다 써야 됩니다. 안녕 요거 다 써야 돼요. 요건 다 써야 되고, 자, 섹션 밑에 있는 div, 밑에 있는 span,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 한 4rem 정도 놓고, 그 다음에 div에다가 전 애프터를 하나 넣어볼게요. 애프터 넣어서 약간 글자 타자 효과 느낌 나게 한번 해볼게요. 언더바? 와, 예론 택도 없네요, 여러분. 아, 예론은, 자, display inline block으로 하고, 자, 너비, 너비 100px, 높이 20px,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 될라나 모르겠네. 이렇게 됐죠? 네, 됐네요. 됐네요. 요게 깜빡깜빡 거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커서가 딱 타자가 쳐지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거 아마 거의 처음 알려드리는 걸 텐데, 이 상태에서 얘가 주변에 영향을 안 미친 상태에서 얘가 살짝 내려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것만 배웠을 거예요. 트랜슬레이트 y 마이너스 10px 셀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근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포지션 릴러티브 주시고, 네, 릴러티브 주시고, 그 다음에 탑 10px 하면은 똑같이 내려가요. 요것도 한번 나중에 필요하면 쓰세요. 근데 굳이 안 내려도 되겠다.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깜빡깜빡거리게 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깜빡이다 블링크? 네. 자, 저는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블링크를 만들게요. 블링크. 그 다음에 얘가 시작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시작되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 이렇게 합시다. 아, 백그라운드 아니다. RGBA 000 아니다 아니다. 255, 255, 255, 1 이렇게. 그 다음에 막판에는 어떻게 돼야 돼? 막판에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하시고 1초 하시고 리니어 하시고 하시면 이렇게 되죠? 약간 타자치는 느낌을 나죠? 네. 너비가 좀 컸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이 평소에 어떻게 돼야 되죠? 얘네들이 평소에는
자, 해볼게요. 포지션 앱솔루트. 그 다음에 비저빌리티 히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얘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GSAP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해볼게요. 섹션 밑에 있는 div. 지에스에이피랑 갖고 왔어요. 디아이브이 섹션 디아이브이 스팬스. 그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에? 네. 여기서 이 녀석이 맨 처음에 커서가 여기 와 있다가 이렇게 가야죠. 점점. 그거는 네, 그거는 좀 쉬었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